잘하셨죠.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 안 해보면은 이 정도 안 나옵니다. 근데, 바르게, 똑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요소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안 적어도 된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거안 적어도 되는데, 문제는 요 스물 요소를 가지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냐? 전도가 되어져요.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 답, 이랬습니다. 그죠? 자, 강단을 보시죠. 오늘 기도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거들랑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님 맞습니까? 난안 믿어져요. 그리고 요절을 뭐 봐야 되죠? 어디를 봐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 선포하세요.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게 믿어진다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게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럼 성경 요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이라 했어요. 기적 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해방하고 너를 해방입니다. 저는 거기에 서정자를 넣었어요. 서정자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랬어요. 그리고 자유했어요. 사단? 여러분, 이 시간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단은 어쨌든 은혜 못 받게 해요. 사단은 속이는 명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안 떠나면 사단은 무조건 떠납니다. 예수 이름의 묘약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문제, 답, 그로 인한 축복입니다. 그로 인한 그 문제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자 오늘 강단에서 기도했는데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가 좋다 이래 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왔는데 또 전화해.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기도해야 돼. 주신 것.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목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아, 기도를 체험해야 되겠다. 조건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언제 할 거냐? 내 시간 나는 대로 정안 되면 이 팔뚝에다 쓰세요. 시간을. 좀 해서 여러분 그 기도 강단을 구원의 길 가지고 잘 정리하십시오. 대상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를 뭐할 것이냐? 주신 축복. 그리고 강단 제목 하면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이 뭐냐? 새 가족에게는 복음이란 말도 안 합니다. 예수를 왜 믿냐? 복음이 뭐냐? 예수를 왜 믿냐? 똑같은 말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 말해야지. 예, 한 권사님. 복음이 뭐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지난주에 페이퍼를 나눠드렸죠. 전부 다 이제 복음 적어라, 기도, 전도 적어라. 야, 그래도 여러분 정윤주 권사를 사랑하시옵소서. 기도해 줍니까? 예, 참 많이 애썼구나. 그게 저는 가는 교회마다 그거 하다가 끝내요. 그거 딱 끝나면 떠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들을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으면 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 기도 전도를 잘 적어 주셨더라고요. 참, 연주가 애썼구나. 그랬습니다. 기도. 뭐가 기도일까? 예, 홍명수 권사님. 뭐? 신분권세. 예.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뭘 먼저 기도해야 될까? 한해 진인가? 언니가 진?
예, 진. 뭘 기도해야 될까? 새가족 때 가르쳐 줬어. 그리스도. 뭘 기도해야 될까? 김춘미 집. 예? 예,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기도하면은 예수가 누군지가 정리가 되고 확인되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일곱 가지 축복. 이렇게 꼭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일곱 가지 축복. 이거는 기도이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요, 하면 어떻느냐? 힘이 있어요. 아, 가진 것 같아요.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심령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강단. 옳죠, 뭐, 진이. 본문이 어디지? 그죠? 근데 제목이 뭐더라? 네, 기도, 체험. 네. 그렇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진짜 훈련을 시켜 냈는데, 오늘 강단 지금 본문은 어디지요? 그냥 안 읽습니다. 또 물어보고 묻거든요. 야, 어디 드노? 제목은 뭐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강단. 근데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본부 거를 꼭 하셔야 돼. 아이고, 할 일도 많아라. 예수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랑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바뀌어요. 누가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남이 감기 들은 거, 암병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들은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내가 감기를 영원히 안 드는 방법, 말씀 보고 기도하고 체질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 저녁 되면은 거의 일부까지 보도록 하세요. 메시지를 보도록 하세요. 시간을. 토요일 날 특별히 놀러 갈 일 아니면은 저녁 늦게 자도 괜찮아요. 금요일 날. 금요일 여러분 철려 갔다 와서 머리가 안 맑아집니까? 그럼 자만 오면 성경 보면 돼. 저는 아예 성경 보고 책 보는 요일이 있어요.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에 주일. 요 날은 무조건 책 보고 성경 보고예요. 밤에 좀 한 2시 자면 어디 죽습니까? 그 다음에 6시 일어나도 까딱 없어요. 그죠? 예. 1부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와, 요번에는, 저는요, 참, 목사님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복음을 너무 잘 빼요. 예. 그래서, 희석이야. 올해는 기도가 관건입니다. 기도 체험. 희석이야 기도. 죽을 일이 있었을 때 무조건 벽을 향하여 또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메일을 다 적어주고 가세요. 제가 이 요약한 메시지를 한 15년째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정리해서. 별로 연락도 없는 건 다 정리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을 다 적었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가운데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은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핵심에서 아예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연애 20년 했어요. 연애 20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야, 아무리 연애를 해도 안 되구나.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이름이 영적인 이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혹시 산업 보신 분 있어요? 맞죠? 예. 저도 산업까지 봤는데 기억도 안 나. 자, 왜 이걸 해야 되냐? 유목사님은 세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는 사람 특징이 그 메시지를 많이 못 들어요. 그러면 기본 1, 2 산업 핵심은 꼭 체질적으로 기도할 때 여기까지 나와야 돼. 알았죠? 그래서 저는 미션홈에서 이제 일꾼 훈련을 어느 정도 했다 하면 저까지 기도하도록 합니다. 저희 미션홈에서 월요일 날에는 대학 현장 밤에 가요. 우리 원하는 시간에 가는 거예요. 직장 갔다 다 밤에. 그리고 목요일 밤에 또 이제 전체 훈련을 해요. 네, 훈련하고 토요일 날 현장 가고 뭐 어디 가고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도록 시간 되면 다 참석해라 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그냥 막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하면 머리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소개. 소개. 예수님 소개. 예, 칼국수 잘하는 집도 소개합니다. 옷이 멋있는 게 싸게 팔더라.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15년 됐다. 예수를 소개 못해요. 그럼 뭐, 뭔 말이죠? 뭔 말이죠? 예수 몰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소개. 그것만 하면, 예수님 소개만 하면 하나님 내 인생길을 다 열어줍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은 교회가 좀 다른 데를 한번 갔다 와봐야 돼. 저는 막 돌다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참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하려고 애쓰고. 미국에서 그런 데가 잘 없습니다. 제가 간 데는 전부 다 350명 교회였어요. 다락방에서 큰 교회죠. 그런데 선교비를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 대단하다. 전도. 어떤 목사님이 와, 다락방 하지 마! 이러는 거죠. 아, 신기하다. 지교회도 있던 것도 없애! 이러는 거. 어머, 이거 뭔 일이냐? 야, 이상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현장을 구내기를 했고, 구내기 1번이고 2번이 현장입니다. 현장은 머리 딱 떠올라야 돼요. 다락방입니다. 그죠? 다락방. 다락방 7년 됐다. 다락방 한 군데도 안 한다. 이는 양육을 안 받았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3개월만 내가 예수를 딱 간직했다. 3개월 만에 전도합니다. 바로도 합니다. 시달린 사람은 합니다. 그리고 내가 딱 예수가 답이 됐다. 전도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운동은 자료를 주든지 복음을 제시하든지.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 체크해 놓은 거 다 봅니다. 제일 그 영접운동이 많이 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아, 그럼 다음 주는 그분이 나와서 영접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랬죠.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다락방입니다. 내하고 한 번만 만나자. 다락방이죠. 그럼 거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다락방에 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강단을 보십시오. 말씀은 강단을 보시고 두 번째로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늘 제시하세요. 그랬죠? 예수가 누구죠? 당신이 어떻게 되죠? 성경 공부를 왜 하죠? 다락방을 왜 하죠? 여러분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유도하세요. 예수 왜 믿냐 말이야. 예, 제가 똑부라지게 이래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아는 줄 알아요.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다 몰라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늘 제시한다. 뭐죠? 무슨 말이죠? 진희 권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뭐 이름만 적어도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하면 안 되지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주를 꺾고 사단을 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늘 정신을 번쩍번쩍 차려야 되는 거라. 근데 이상해요.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막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기도 응답 받도록 해줘야 돼요. 사실은 복음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복음으로 적용해갖고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녀 문제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자녀 문제 내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자녀 문제 심각하다는 사람 치고 부모가 잡아요. 잡아서 꼼짝달짝을 못하게 해요, 애들. 그리고 그 자녀 문제에 허감이 역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또 한 가지를 꼭 해요. 전도 대상. 그럼 딱 다락방하는 순간부터 전도 대상을 적어야지. 아, 우리 좀 어때 전도할 때 없겠냐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 적어갖고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누군지 알든지 아, 답이 났다 이러면은 아 감사하다.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기도하는데 전도가 되어져요. 찾아가든지 기도하든지 전화하든지 됩니다. 이거 되면은 이제 이까지 되면은 구원의 길을 해요. 여러분 적어서 이랬지 뭐 하나밖에 더 됩니까? 구원의 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자 키우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의 길 요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한 1년 있다 또 물어보거든요. 이상하게 저하고 같이 있을 때 1년은 다 외워요. 저 떠나고 나면 아무도 안 해. 그럼 뭐 왜 안 하냐 하니까네. 아유 하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해. 너 자신 때문에. 인생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 이제 에, 목사님 이제 한 장씩 씁니다. 이러더라. 잘 써서 잘 전달해라고. 그래, 구원에게요. 이렇게 해보신 분 다락방에서 네. 그래도 몇몇 분 되시네요. 네. 그렇죠?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시간 빨리 20분 안으로 끝내야 돼요. 다락방 길게 한다 내한테 들키면 혼쭐 나요. 시간 길게 하면은 무조건 짧게 하는 훈련 안 하면은 여러분 이상합니다. 절대 짧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 정리가 안 됐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말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미주리 아리라 갈수록 미궁이라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는 한 영혼 살리는 데는 솔직히 말하면 이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요한복음 보시죠. 여러분은 참 복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거 한 5년 전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목사님 나 다락방을 좀 하고 싶다 이래요. 그래요. 근데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이제. 저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 작가가 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뒀대요. 이야, 어려운 길을 가고 있네 이러면서 그럼 성경을 혹시 좀 아나? 이랄까. 모른대요. 일독도 안 해봤대요. 이야, 니는 용기가 아니고 그거는 허망한 일이다. 일단 글 쓰는 거 서답하고 성경부터 알아라. 이래갖고 그 사람, 그 청년이 주축이 돼갖고 한 청년들 몇 명이 했어요.
다섯 명이 우리 집에,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미국 들어도 못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걔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오면 돈이 많이 들죠. 예, 어떤 사람은 KTX 타고 오니까 1년 걸렸습니다. 1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래 돈 들이고 시간 들인 사람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청년회 때 성경이 딱 무릎 꿇는 버릇이 되고 기도하는 버릇이 되니까 그 현장 내려오면서 전도하는 거라. 기차표 탈 때 옆에 앉은 사람 뭐 누구든지 막 사람이라고 걸리면은 다 얘기하는 거야. 그 전도도 돼. 그러니 막 길을 쓰고 오는 거야. 사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청년회 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제를 바로 안 합니다. 이 성경 끝나고 나면 교제를 하면은 교제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주제가 있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그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지연이 누구죠?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각 장마다 내가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해서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1장부터 끝장까지 합니다. 지금부터 끝장까지 가야 되니까 1장 자 1장을 보시면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태초하고 요한복음 태초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태초가 더 오래된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거든. 어느 요소로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들로산으로 보따리사가 가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성경 한 요절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네? 성경이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그래서 키입니다. 예수는 생명 빛이다. 그렇습니다. 1장이 키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으로 뜻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난자들이라. 아. 예. 11절이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생명과 빛으로 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자가 영접하냐? 12절.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자가 뭐죠? 주인 바뀐 사람. 말이라도, 그 시간이라도. 근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작업이냐? 100% 예수 사람 되려고. 주인이 완전 바뀐 사람. 이때는 영접할 때 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14절. 1장에 중요한 게 많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라.
이걸 두고 성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말씀이랬습니다. 그럼 예수는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2장을 보죠. 자, 1절에 보시면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3절을 보시면 모자라는 게, 포도주가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모자랍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가져도 모자라요. 대화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배고프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모시라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5절 보시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그렇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키는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이지만 인생의 주인입니다. 근데 참 초창기에 우리 유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주인으로 안 모시면 기빈으로 모시면 여전히 역사가 없어요. 난 예수님을 인정해. 근데 난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야 돼. 이래되면은 역사가 아니라고. 말이라도 바르게 해라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인님 말씀하시옵소서. 좀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2장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2장 11절까지 가고 있죠. 3장 1절에서 8절인데 1절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입니다. 유대인의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1절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이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변화돼야 된다. 영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뭐라 했냐? 어떻게 내가 다 컸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갈, 완전 육신입니다. 예. 예. 육신. 여러분, 대단한 엘리트들이 이상하게 영적인 것만 몰라요. 이해 안 돼요. 왜?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래 되지 않는 한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거듭나죠? 성령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요. 근데 육신이냐 복음이냐? 여러분, 육신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무조건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쉽게 행위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교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임해요. 그죠? 언제 충만하냐? 내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하면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4장. 아주 중요한 장이 많죠. 진이 근사네. 4장. 예. 24절, 26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냐? 근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네 마음으로 믿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영이신의 예배라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 신령과 진정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26절에 내가 그로다. 내가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배 때는 절대 복음이 안 나가면요. 서서히 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심한 증거에도 사람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또 증거를 한다. 전도를 한다. 당연히 예배가 살아나죠. 그렇게 메시지가 현장 메시지냐 책상 메시지냐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와보라 신앙이에요. 막 내용은 모르겠지만 와보라. 네, 와보라. 네, 와보라라도 해야죠. 그렇죠? 처음에는 와보라 하다가 자기가 양육하고 그러죠. 자, 5장입니다. 네, 5장 2절에서 8절까지. 38년. 여러분, 38년을 아팠다. 영육이 다 병들었습니다. 그죠? 이 자가 베레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니까 살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베레스다 연못을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를 강하게 말씀하시죠. 6장. 자, 6장에는 28절, 29절 놔두고 47절, 48절. 47절, 48절. 자,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떡을 위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서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떡이란 말은 나올 때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4장 5절에 젖먹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젖먹이에 무슨 떡을 줍니까? 영적으로 젖먹이에게 말씀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복음. 그 시대는 금이 바뀌는 시대예요. 세상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7장. 37절, 38절. 보죠.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이 어느 날 심령에서 예수에 대한 기쁨, 예수가 좋아, 이리 돼야 돼요. 심령에서 생수가 넘쳐나야 돼요. 그냥 예수 얘기 들을 때요, 막 힘이 나고 막 정신이 번쩍 들고 막 그래야 돼요. 전기에 감전돼야 돼요. 예수에 감전돼야 돼요. 근데요, 모태 신앙들은 참 이상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다녀갖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6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7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언제 확인하느냐? 죽음 직전에 확인합니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좋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는 척한다 지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0절 생수 성령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참 예수 믿고 안 기쁘다 그것도 병이에요. 네.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받으면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성령은 이럴 때는 뭘 했지? 확인돼야 돼. 그럼 요절이 기억 안 난다.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이제 8장 1절에서 11절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는 장면을 잡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나도 너를 정치 않으니까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이 가늠이라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가늠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끝까지 나를 잡고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신이 생기는 거. 그리고 눈으로 가늠하는 게 있어요. 눈만 뜨면 음력을 품는 거야. 그리고 육으로 가늠하는 거는 아예 이 사람 저 사람 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이가 의대생이라서 부산대학 의대생들을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아들 때문에 해서. 근데 이 아들은 영원히 졸업할 때까지 안 왔어요. 그것도 그럴 이유가 있는 게 참 그 한국에서 고2 때 왔는데 거기서 여기 와갖고 6년 동안 해서 대학 공부를 2년 했어요. 그 영어한다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IMF 때문에 도저히 유지가 안 돼서 한국을 다시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플라이 했는데 부산의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대학 2년 한 거, 의대 2년 한 걸 인정 안 해줘요. 다시 다 해라는 거야. 그렇게 걔는 다시 한국 가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기회가 있으니까 네가 오기만 알아. 여전히 기댈 때가 있으면요 귀한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여대생들을 하면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이제 저는 꼭 전체를 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봅니다. 상담을 합니다. 한 여대생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시험만 끝나면 남자하고 잔대. 서울은 놀래도 놀란 척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것들이 진짜 이상하네. 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만났어. 야, 용시험 끝나기 전에 네가 기도를 좀 해라. 근데 그것도 한 청년회 때 멋이라면 멋이고 맛이라면 맛이겠지만 단 한 가지 결혼생활 지속 못한다. 조심해야 된다. 걔가 나를 딱 그런 관계로 아니까 피하더라고요. 아, 이게 좀 너무 깊은 것까지 들어가는 게 복음이 안 들어가구나. 또 한 애를 만났어요. 남자예요. 쥐는 몸 안에, 베개 안에 부적을 다 갖고 있대요. 엄마가 막 그것 때문에 이 대학 들어왔다고 막 끝까지 부적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이야, 밤을 잠을 못 자니까 거의 한 시간 자고 또 그 다음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얘가 그냥 파김치라, 파김치. 젊은 애가 아니에요. 야, 내가 네 있는 본데에서 찢어버릴까? 그랬어요. 그거 없애도 돼요. 예수 이름 불러. 그러니까 네가 가정 보고만 해. 또 한 명을 만났어요. 야, 자폐기가, 자폐가 아니고 쓰러지는 거. 간질. 간질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기절해서 아니 의대 공부가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이 아주 좋아갖고 올라하면 안 돼요. 정세가 올라하면 약 먹으면 조금 있으면은 괜찮대요. 그 조금 올라하는 게 뭐냐, 힘이 쫙 빠지고 진땀이 난대요. 그럼 약을 빨리 먹으면은 한 10분만 있으면 또 살아난대요. 니는 진짜 예수 똑바로 믿어라. 막 희한 거예요, 의대생들이. 너네들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정말 내가 부탁한다. 엄마 같지. 근데 오직 남은 사람 한 명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3장은 똑같습니다. 간음을 하나, 남 말을 독하게 하거나 똑같습니다. 좀 넓게 보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알았죠? 9장. 네, 8장에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네, 적어놓을게요.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 자유케 한다. 그 다음에 44절. 우리가 많이 쓰죠? 예, 너희 아비 마귀. 예수 안 믿으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계속 지배를 받습니다. 있죠? 9장.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뭐, 잘못된 자녀. 뭐, 우울증. 자폐. 정신병.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어요. 부모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자폐부가 있어요. 사랑부래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사랑부. 근데 한 명 엄마가 자기 애가 잡힌 걸 늦게 알았어요. 그래가 오만 짓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다락방 하는 데마다 들어가고 예배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막 완전히 예수 믿는 훈련을 시켰어요.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 정상학교 다녀요. 걔가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좀 자폐끼 있는 애를 만나가 같이 그 부스를 한 게 지금은 어느 정도냐. 우리 영도구에서 인정해갖고 영도구에 있는 자폐 아들은 임마누엘 교회 가라. 이래가 하루 종일 봐줍니다. 봐주고 그 애들을 또 예배 때 데려오고 그럽니다. 역사가 많습니다. 그 엄마가 지금은 자폐 그 공부를 해갖고 자격증도 땄어요. 10장. 예, 11절, 12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반대가 뭐냐면 싸꾼 목사입니다. 기억할 거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이 위기를 당했을 때 생명 겁니다. 싸꾼 목자는 자기부터 도망가. 자기부터 도망가면. 뭔 말이죠?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11장. 11장 25절, 26절.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께서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는 생명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죽어서 살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채웠느냐가 중요하죠. 12장 24절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요절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많은 70억 인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자꾸 죽어져야 돼요. 복음 가지고 아는 만큼 목에 힘주면 큰일 납니다. 왕 사단마귀가 막 달게 들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증거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뭐 하느냐? 산다는 말은 열매가 많단 말이야. 우린 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유경. 그러면서 13장 34절. 저희 그 지교에서 목요일 날에는 그 이미 요한복음을 한 장씩 했습니다. 한 장씩 매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 끝났어요. 지금 사도행전 하는데. 그래서 13장 34절. 새 계명.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이냐. 제자가 제일 원망 불평 많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자 특징 사랑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다 지나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더불어 가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을 회비 주는 거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교회가 참 자칫하면 사랑이 없어요. 예. 그래서 불의옷을 연말에는 불의옷을 하고 중간쯤 6월경에는 우리 교회 내에 좀 너무 공부하기 힘든 렘넌트 교회가 좀 도와줘야 돼요. 후대는 키운다면서 뭐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안 서고 불의 도끼 교회 내 렘넌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 서로 사랑 그걸 한번 1절을 보세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냥 잘못했을 때마다 죽인다면 우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막 죽이려는 거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마귀를 한번 보세요. 2절. 마귀가 처음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이 사단은요. 사단은 생각을 장악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사랑이란 개념을 잘, 전도도 사랑이지만 막상 너무 힘든 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14장 1절. 우리가 이런 요절 많습니다만은 1절은 좀 외우시면 힘이 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가 몇 번 있느냐 하면 365번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하루에 한 번도 근심하지 마. 너 나 믿어? 믿어? 믿으면 근심하지 마. 야, 하나님 안 믿어져서 근심이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중요한 요절이죠. 내가 길이다.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냐? 예수가 길이니까, 주인이니까, 저주를 꺾고 사단을 꺾으셨으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사실적으로 믿으시고 그러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27절에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자칫하면 신자가 광신자적인 생각이 많이 빠집니다.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예. 인간이 할 거는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근심병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고 근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응답받으면 계속 믿습니다. 그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15장 1절에서 5절. 자, 5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공부할 수 없어 이랬어요. 근데 다 보니까 얘네들은 야, 진짜 참 안 들어가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 들어가는 그 개를 데리고 다락방을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떠나서 뭐가 되겠냐? 안 됩니다. 저는 아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이꼴 서성자 이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 떠나서는 그걸 포도나무 비유로 합니다. 그럼 안 떠나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서 안 된다. 그럼 예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쳐도 가지가 불려지는 것은 불려지고 하는데 붙어 있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계절을 좀 보셔야 됩니다. 꽃나무를 한번 보세요. 새순이 요따만히 났어요. 여기요, 하루하루 큽니다. 펑펑 터져요. 그래서 꽃을 핀다고. 근데 저는 꼭 이때 보면은 꽃나무를 봐요. 어머, 겨울에 추울 때 안 죽고 살았네. 생명은 근성이 있어. 이러면서 안 죽고 살았네. 이러면 16장. 우리가 그렇게도 외우는 16장 9절. 죄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 성령이 오시면 뭐하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하는 일이 뭐냐? 네, 마태복음에서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아멘?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하도 목사님 못 알아들으니까요. 상식이 통하는 거다. 기본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과 기본은 뭐냐? 예수 똑바로 하려면 성령 충만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요절이죠. 그러면서 33절. 세상을 이깁니다. 어이구,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긴 예수하고 잽을 가야 돼요. 이긴 예수하고 막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2부에 요시아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렘넌트들이 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가고 고등학생도 직장 갈 사람 직장 가고 세상은 참 어렵다, 힘들다.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할 일도 좀 제대로 해라. 빨리 하고, 메모하고, 어? 딱 잘 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그 일하는 현장에서 복음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거를 행위를 해라는 게 아니다.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현장 가면 예수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어요. 에? 노예로 가서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22년 쫓겨다녔어요. 그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하여튼 예수가 사랑하는 관계 돼버리면 다 통합니다. 그 될 때까지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17장 3절. 외우셔야 됩니다. 요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길을 찾았기 때문에. 저주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 거기다가 무슨 문제 걸리든지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죄가 해결 안 됐어.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여기 보시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히브리스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왕초.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3절, 11절, 12절 이런 거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뭔데?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18장 28절 32절. 네. 28절에서 32절 보시면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이죠. 자,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난 저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안다. 그런데요, 관중들이, 민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얘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말씀을 맡겠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한 민족에게 줬어요. 그게 유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반죽여요. 굉장히 북한보다 더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 어쩌면 물건도 못 사요. 초대교회처럼 똑같습니다. 사회생활 못해요. 그리고 정말 들키면 그냥 사형이에요. 네. 역사를 너무 부인하죠. 신약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 19장 30절.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면 좀 요절들이 나오죠. 예. 30절 외우셔야 됩니다. 19장 30절.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가라사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다 이뤘다. 여러분의 복잡한 영육의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 되면은 세상 만사 끝입니다. 그러면서 20장 1절에서 9절. 부활이죠. 부활.
예, 20장 1절을 보면 안식후 첫날. 이런 안식후 첫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예,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지금도 안식교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주일날에는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고 뭐 아주 좋아요. 예. 예. 참 그렇긴 한데 시대가 참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성경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것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19절을 보시죠. 부활하시고 첫째 말이 뭐냐?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21절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안하냐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도 못 먹어갖고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집에 누가 봐도 밥 먹었냐. 근데 유대인들은 샬롬? 평안하냐. 우리 좀 바뀝시다. 이제 밥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밥도 넘치고. 26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 요절들을 잘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죠. 21절, 29절. 평안하냐? 그러면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21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을 왜 썼는 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 얻으라. 외우셔요. 이거는 그런 외우셔야 됩니다. 첫날에 말했죠, 제가. 예. 그러면서 21장. 21장 15절 18절. 사명이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꼭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서 전체는 앞장에서 복음을 좀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꼭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 15절부터 18절.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딱 그려놨습니다. 15절 보시죠. 시므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끄러워서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려도 주여 그러하베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근심하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모르시구나 싶어가 근심해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이 맞다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전도 성경은 다락방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 예수 아냐? 예수 소개 좀 해라. 전 세계 복음은 언제 할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뭐냐? 예수 사랑하냐? 증거? 예수 소개. 알았죠? 양을 먹인다. 양을 치라. 이 말은 정말 훈련해서 그렇게 예수 사람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 뭐 읽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신약은 30장 안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60장입니다. 기본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것만 해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조금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어디서나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